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신동민 기자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도요타 시에나를 가지고 제주도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차를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갑니다. 네, 이런 차를 사시는 분들, 미니밴을 사시는 분들은 보통 가족과의 여행, 가족과의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그런데 막상 이 비싼 차를 사놓고 제주도에 갈 때에는 못 가요. 뭐 4인 이상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시는 분들 이런 차를 많이 타시는데 제주도에 가서는 뭐 차를 두 대를 빌린다든지 또 뭐 이만한 사이즈의 차를 또 따로 빌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4인 가족이 짐을 가득 싣고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갈 때 이 차의 느낌, 그리고 장거리를 갔을 때 이 차의 느낌, 연비, 차를 실어서 배를 타고 갈 때의 여러 가지 방법들, 구체적인 디테일 이런 것들을 이 차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에 보시면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 도요타 시에나는 트렁크에 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저희 촬영 장비 다 실어놨어요. 일단 저희 직원 수가 총 5명입니다. 편집장님까지. 뭐 저희가 7명까지 다 타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4인 가족이 짐을 가득 싣고 갔을 때 네, 느낌 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특히 우리나라에는 정말 유일하게 있는 미니밴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국산차나 뭐 다른 브랜드에는 아예 없죠, 이런 모델이. 많은 분들이 이 시에나를 구입하실 때 오토만 시트랑 뭐 2열 스크린이랑 이런 거 다 같이 달린 상위 모델을 살까 아니면 사륜구동 달린 이 차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 사륜구동 모델을 한번 타보고 이 느낌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막 가던 도중에 뒷바퀴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네. 바람이 완전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에 따라오는 강준기 기자가 타이어 바람이 완전히 빠진 것 같다고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는 중인데 어딘가에 긴급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미쳤다. 타이어가 완전히 펑크가 나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요타 긴급 서비스 센터를 불렀어요. 지금 저희를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안전을 위해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기 편집장님을 비롯해 우리 기자들 마치 좀비들 같네요. 네, 우드커니 다들 지나가면서 쟤네 뭐야? 이러고. 서동윤 기자 똥 누고 있나요? 도요타 천안 아산 서비스 센터에 와 있습니다. 지금 펑크난 시에나가 이렇게 좀 애처롭게 있어요. 타이어 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설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 주셔서 타이어 값을 내고 이제 여기서 공인만 받으시고 네, 타이어 교체를 다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락볼트요? 한번 찾아보자. 락볼트 어디 있어? 락볼트. 락볼트. 락볼트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 이거 아니야? 그래 그럼. 네, 드디어 타이어가 도착했습니다. 네, 235-65R17. 보통 이제 요즘 미니밴을 보시면은 다들 18인치나 19인치 끼시잖아요. 17인치를 잘 안 끼시기 때문에 시에나 사륜구동을 구매 고려 중인 분들은 이 타이어가 좀 구하기 어렵다는 거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 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가 네, 저희가 타고 갈 골드 스텔라 호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당 같은 것들이 9시까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8시에 도착한 저희는 3km 정도 근방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네,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포장해와가지고 시에나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가 넓어가지고 햄버거 다 깔아놓고 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런 미니밴은 네, 저런 넓은 공간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배를 타고 제주도 갈 차량들은 저기 보이시는 저기 여수 제주 한일 골드 스텔라 사무실에 가셔서 네, 차량 출입증 발급 받으시고 차량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11시까지 저 청사 뒤로 가시면은 대기선을 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기 있는 배로 네, 차들을 싣게 되겠죠. 새벽 1시 20분 출발이지만 반드시 최소한 한 30분 전, 그리고 차는 11시까지 반드시 오셔야 차를 일찍 승선시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스텔라 호에는 승선시킬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기량에 따라서 쭉쭉쭉쭉 나눠져 있는데, 어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시에나처럼 분류가 안 돼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 사무실에 가셔서 그 분류 확인을 받으셔서 승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는 무조건 한 사람만, 운전자 한 사람만 탑승을 해서 실을 수 있고, 차를 싣고 난 뒤에는 자기 짐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출입구로 배에 오르셔야 합니다. 우와, 배 안에 이런 게 있다니. 우와. 아, 예. 근데 여기가 35인실이네. 이게요? 네, 저희는 지금 3등실, 저희 객실에 왔습니다. 의자로 된 방도 있고, 1등실도 있고, 스위트룸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는 이런 방으로 된 객실을 구입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타야 돼요. 여기서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1100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밤새 배를 타고 왔습니다. 차를 갖고 이 제주도에 오실 분들은 3등실에 주무시는 건 좋은데 꼭 보증금 10,000원을 내고 네, 이불을 같이 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웬만하면은 1등석에서 주무시면 더 편합니다. 사람이 좀 없을 때에는 이 라운지에 있는 그 긴 소파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무시면은 아주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잤습니다. 1100고지 휴게소가 목적지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휴게소입니다. 여기로 가는 길이 엄청 꼬불꼬불합니다. 이 차를 사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사륜을 사야 하나? 전륜을 사야 하나?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의 말미에 저희가 사륜을 추천하는지 아니면 전륜 구동을 추천하는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의 시스템 최고 출력은 246마력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치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카니발 가솔린의 최고 출력은 290마력을 넘고 혼다 오디세이도 280마력을 넘죠. 근데 이 차는 246마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가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는 이 도로에서 이 차를 운전해 보니까요. 네, 물론 운전 재미는 오디세이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차는 RPM이 높아질수록 아주 짜릿한 그 운전 재미를 선사해 주는데, 이 차는 사실 그런 맛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해서 이 차를 못 몰겠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좀 많이 날지언정 조금 짜릿하게 달리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차들은 운전 재미를 위해서 탄다기보다는 이 뒤에 가족들을 태우고 어떻게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게 이제 세팅이 돼 있겠죠. 토크감, 가속감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300마력까지 갔을 때에는 과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지 상태에서 내가 속도를 막 내고 싶어서 풀 악셀을 했을 때에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네,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하지만 이 세팅 자체가 어떤 급격한 출발 이런 데 맞춰진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고속도로에서도 140, 150 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있는 힘을 다 끌어내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원표에 보면은 최대 토크가 24.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엔진 토크고요. 전기 모터의 힘을 더한 시스템 토크는 도요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1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결론은 힘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차를 지금 저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짐이 뒤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짐을 다 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탔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힘이 달린다는 느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사륜 구동이잖아요. 지금 여기 토크 배분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르막이 조금이라도 시작되면 계속 뒷바퀴에다가 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힘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뭐 카니발이나 오디세이보다 이 출력이 떨어질지언정 실제로 운전을 해봤을 때에 이런 도로에서는 그렇게 크게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눈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도로가 살짝 미끄러운데 이렇게 사륜구동을 미니밴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주항에 이 차를 내렸을 때 이 차의 트립 컴퓨터에 표시된 연비는 13.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100고지로 올라가면서 12.7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카니발 가솔린이나 오디세이 가솔린을 가지고 이런 도로를 똑같은 환경에서 달렸을 때 아주 큰 차이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시승을 해봐도 그 차들은 기름값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강중희 기자가 이 차를 행사장에서 처음 탔을 때 그때 연비, 혼자 탔을 때의 연비는 트립 컴퓨터 상에 20km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람 다 태우고 짐 다 싣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13.3 혹은 뭐 이제 12.7이니까 13이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국산 2리터 중형 세단의 어떤 평균 연비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좋겠죠. 제가 지금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가 BMW X1입니다. 한 14.1 한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차를 디젤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연비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 장점을 정말 크게 누리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죠. 네, 이 차에 대한 리뷰는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난 뒤에 보실 텐데 장단점을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다른 단점과 장점을 모두 상쇄시킬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장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륜구동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미니밴이라는 거. 네, 요런 조합은 국산차, 뭐 수입차 통틀어서 아무도 없죠.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까지 좋고 게다가 사륜구동이라서 이런 빙판길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사륜구동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제 E4가 다른 사륜구동들처럼 샤프트가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는 앞에 있는 엔진의 힘을 뒷바퀴로 보내주는 구동축이죠. 네, 그게 없는 사륜구동입니다. 뒷차축에 전기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모터가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사륜구동의 효과를 내거든요. 샤프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게만큼 더 가볍습니다. 시에나 전륜구동 모델과 사륜구동 모델의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륜구동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무게가 늘어나고 가격도 늘어나고 해서 이제 연비도 안 좋아지고 단점을 좀 안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연비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복합 연비가 전륜구동 모델은 14.5, 이 사륜구동 모델은 13.7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0.8 정도는 충분히 운전 습관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륜구동 옵션을 넣으면 가격이 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비싸지는데 이 차는 오히려 더 싸요. 네, 전륜구동 모델이 6,400, 사륜구동 모델이 6,340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륜구동 모델이 어떻게 봤을 때는 더 혜자템일 수 있겠죠. 시에나의 사륜구동으로 뭐 오프로드를 달리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빙판길에서는 보험처럼 작용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이 차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카니발 오디세이도 좋은 디자인이긴 하지만 일단 카니발은 우리나라에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버스 같은 이미지가 좀 별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디자인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이 디자인 큐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질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디세이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앞뒤 모습이 살짝 바뀌었죠. 앞모습 같은 경우에 이전 얼굴이 훨씬 더 좀 남성적이고 낫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에나의 어떤 디펜더 이 두툼하게 나오는 이 볼륨감 그리고 특히 뒷모습 리어램프가 뒷유리 밑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뒤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스포티해 보이는 이 이미지가 미니밴 중에서는 상당히 디자인을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실내 같은 경우는 고급감이 약간 떨어진다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이 1열 공간은 아주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실내 대시보드를 이 센터 스택을 높이고 뭔가 좀 승용차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집어넣었는데
네, 이 차도 비슷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로선을 많이 사용했고 뭔가 좀 가구 느낌이 나게 보이려고 한 흔적이 보이고 센터 스택을 높여서 뭔가 좀 더 버스 같은 느낌보다는 좀 승용차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차는 이 센터 스택 아래 공간을 아주 넓게 뚫어놨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카니발은 여기를 왜 막아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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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아쉽게도 2열 시트가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전동식이 아니고 전륜구동 모델의 경우에는 오토만 시트가 들어갔는데 다리 받침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등받이도 더 누워줘야 되는데 사륜구동 모델의 등받이 이 각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로 그냥 다리만 뻗은 형태로 앉아서 가야 되는 사륜구동 모델은 오토만 시트가 적용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리 받침대만 없습니다. 2열 시트가 완전히 폴딩 되지 않아서 뭔가 좀 아쉬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 3열 시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석판이 올라오면서 의자가 1열 시트 뒤로 완전히 밀착이 되는 아주 긴 슬라이딩 거리를 자랑하는 이런 점은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쉬운 점은 바로 타이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타이어 펑크가 났잖아요. 물론 서울에 있는 서비스센터에서는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확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에서는 235, 65, 17인치 타이어 좀 구하기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미니밴 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18인치나 19인치를 쓰시기 때문에 그 타이어는 좀 찾기 힘들 수 있다. 요게 좀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의 결론, 사륜을 살 거냐 전륜을 살 거냐, 전륜구동 모델과 사륜구동 모델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륜구동은 6340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2열 디스플레이, 오토만 시트, 20인치 휠 이런 거 다 넣어주니까 그게 오히려 혜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다고 사고 안 납니다. 오토만 시트 더 뒤로 눕지 않는다, 2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면 아이패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갤럭시 탭이나 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더 큰 가치를 사륜구동이 주기 때문에 사륜구동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것 같네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 승차감입니다. 1열 승차감은 전륜, 사륜 다 좋아요. 근데 전륜 모델의 경우에 2열, 3열 승차감이 안 좋다, 멀미 난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강준기 기자가 뒤에 타고 있거든요. 시에나 전륜구동 모델만 3번 넘게 리뷰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지점을 지적을 했어요. 멀미 난다, 또 떨림이 있다. 근데 이 차는 17인치 휠을 달아서 그런지 전륜구동 모델보다 2열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전륜구동 모델 리뷰할 때 서동현 기자 뭐 멀미했다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서동현 기자, 강중희 기자 둘 다 이 차 뒤에 타고 왔는데 둘 다 아무 불편함 없이 제주도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륜구동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1100고지까지 올라왔는데 연비가 12.6이 나왔습니다. 드립컴퓨터 상에 실제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렉서스 ES300 부산 연비 테스트 영상 보시면 복합 연비보다 훨씬 잘 나와요. 실제 연비가 그 풀투풀 주행했을 때 뭐 비슷한 시스템을 쓰는 이 시에나도 뭐 그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나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리뷰, 제주도 리뷰, 와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정말 피곤해 죽겠습니다 지금. 이상 로드테스트 신동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